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의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S&P와 나스닥은 사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텐츠 제작사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이룬 이후에 K-컨텐츠에 대한 밸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가 높아진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재반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넷플릭스의 컨텐츠 중에 상위 10위 중에 세 가지가 지금 K-컨텐츠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난주에 개봉을 했던 마이네임, 그리고 현재 지난주에 방송 마무리가 되었던 갯마을 차차차 세 편이 지금 넷플릭스 상위 10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K-컨텐츠에 대한 또다시 한번 흥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밸류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7위를 하고 있는 갯마을 차차차의 차기작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지리산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A스토리에서 제작을 한 상황이고 흥행 메이커인 김은희 작가가 지금 작가를 맡으면서 또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킹덤 시리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주지훈과 전지현 배우라든가 이런 흥행이 보장되는 흥행 배우들의 캐스팅 또한 흥행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컨텐츠가 아닌 글로벌리하게 인기 있었던 컨텐츠의 작가진과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조합이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계속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추천이 되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계속 보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8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큰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컨텐츠 주인 A스토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